쾌해지는 것. 결혼도 밤에 하면 파티가 된다. 상암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 부패. 서울 301-360과. 자, 부산 아니죠. 당진 맞습니다. 광광광 광주 아니죠. 당당당 당진 맞습니다. 자,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? 수도권과 가까운 신성대학. 신성대학 맞습니다. 수도권과 가까운 대학. The promise of future. 작은 미래 신성대학. 자, 신성대학으로 가자. 너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어? 달마다 월급 꼬박꼬박 넣어줬는데 고마워하긴 했어? 애인 얘기가 아닙니다. 주거래 통장 얘기입니다. 미래에셋 증권으로 바꾸세요. 자유로운 입출금 서비스는 기본, 수익률과 자산관리로 기쁨을 드리는 주거래 통장. 미래에셋 증권 자산관리 CMA. 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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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소리는 압구정동에서 김모 씨가 다이렉트 콜 대리운전을 애타게 찾는 소리입니다. 다이렉트로 오 굿!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.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.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.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. 이특씨 안녕하세요. 안녕은 한데요. 왜 이래요 갑자기? 저 처음 봐요. 제가 오늘 하루 동안에 가장 많이 한 말은 뭘까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이거더라고요. 안녕하세요. 슈퍼에 가서도 안녕하세요. 방송국에 가서도 안녕하세요. 이특씨는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뭐예요? 저요? 엽대요? 이거? 엽대요? 네. 뭐예요? 그 사람은 많이 못 만나도 통화 많이 하니까 여보세요. 엽다? 귀엽게. 이런 말은 많이. 언제 엽다 그랬어, 이특 씨가. 그럼 가장 많이 자주 듣는 말은 뭐예요? 요즘 그 멤버들한테 네. 형 언제 끝나? 일 몇 시까지 있어? 이런 말. 네네네. 아, 그리고 잘생기셨어요. 실물이 훨 나으시네. 멋있어요. 이런 얘기 자주 듣죠. 거짓말하면 안 되죠. 네.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. 이특 씨 안 피셨죠? 예? 농담이었어요. 조금 삐졌어요. 아, 그래요? 그러고 보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서로 하는 얘기는 뻔할